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28일에 발표된 두 건의 여론조사는 대통령 문재인과 집권 대립이 트리플 악재에 직면한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국정 지지도가 추락했고 174석을 가진 거대 집권당의 지지도가 20%대로 추락했고 윤석열 총장이 여당의 두 후보를 제치고 대선 지지도 1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총장의 대선 지지도는 문재인과 정권에 위협적입니다. 무엇보다 지지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위협적입니다. 서로 다른 다수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대선 후보 1위로 나타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지지도가 최근 들어 정체되거나 하락 없이 지속적으로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 반면 이낙연에 이어 이재명까지 하락세로 나타났다는 것이 최근의 여론조사가 보여주는 특징이고, 그 점에서 윤 총장의 대선 지지도는 문재인과 현 정권에 위협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낙연과 이재명의 지지도가 하락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국정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고 정당 지지도까지 하락하고 있는데 이들의 지지도가 하락하지 않으면 그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예외적인 경우라면 자신이 속한 정권의 잘못에 강하게 반기를 드는 모습을 보였을 때 가능할 수 있는데 이들에게선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지지도가 정권 지지도와 동반 하락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권의 잠재적 대선 후보인 이낙연, 이재명의 대선 지지도가 눈에 띄게 하락함으로써 퇴임을 앞둔 문재인의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의 국정 지지도가 하락하면서 윤 총장의 대선 지지도는 상승하는, 즉 두 사람의 지지도가 역의 함수 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결국 문재인 정권의 잘못을 심판해달라는 민심이 반영된 의미라는 걸 모를 리 없어 문재인으로선 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문재인과 그 측근 비리를 수사하다 식물총장이 되는 등 핍박을 받았던 윤 총장의 지지도 상승이란 점에서 더욱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문정권 내에서 나오는 대책이란 것이 국정운영의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식이 아닌 지금까지의 윤 총장 관련한 여론조사를 감안할 때 민심의 이반을 더 불러올 수밖에 없는 윤 총장 탄핵을 운운하는 수준이어서 답이 안 보이는 집권 세력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대통령 권한이 얼마나 막강한지 문재인 스스로 잘 알 것이기에 정권을 야당에 뺏긴다는 것, 특히 자신이 그토록 핍박했던 누구보다 법을 잘 알고 적폐청산의 겸언까지 있는 윤석열에게 만일 내준다면 그게 얼마나 위협적인 것인지 잘 알 것이기에 문재인으로선 더욱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권좌에서 내려온 세력이 권력을 잡았을 때 저지른 각종 부패 비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정권을 빼앗긴 세력이 겪어야 하는 정치적 숙명입니다. 만일 공수처가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전 정권 부패 비리를 주물럭거리고 있을 경우 그 자체가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고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돼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문재인이 퇴임 후에 재임 중 행한 여러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될 경우 울산 선거 공작 사건이나 월성원전 조기 폐쇄 사건은 이미 문재인의 목 부위까지 증거가 상당수 수집된 상태여서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 총장에 대한 부당한 징계 조치 관련해서 추미애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방법도 예상이 되나 그것이 현실에서 먹히긴 불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문재인이 추미애의 윤 총장 쫓아내기 시도를 지속적으로 승인해온 사실, 신속한 차관 임명으로 윤 총장 징계위 개최에 적극 가담한 사실, 또 절차상 중대 위법이 지적된 징계위에서 나온 추미애의 재청을 신속히 결재한 사실, 그리고 그에 앞서 다수의 국민의 윤 총장 징계에 반대 의견이 표출된 바 있음에도 징계를 강행했다는 점에서 문재인은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여권의 두려움은 행정법원의 윤 총장 정직 집행정지 판결 이후 그 내부에서 윤 총장에 대한 탄핵 필요성 주장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잘 드러납니다. 경질되는 추미애까지 윤 총장 탄핵론에 사실상 동조하는 입장을 28일 개인 유튜브 계정에 나타냈는데, 여권의 이러한 모습은 검찰총장에 복귀한 윤 총장의 정권 부패 비리 수사와 윤 총장의 지지도 상승에 복합적인 위기를 느낀 행태라는 것 외에 달리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에서까지 정부가 제기한 윤 총장 징계 사유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고, 윤 총장 직무 복귀 결정을 내렸음에도 사법부의 결정을 무시하는 이런 무책임한 주장을 제기하는 여권의 모습은 결국 윤 총장 탄핵 외에는 정권을 보호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표출하는 것이고, 또윤 총장이 내년 7월이면 물러나는 상황임에도 그 시간을 못 참고 윤 총장 쫓아내기에 혈안인 무리수를 동원하려 하는 이러한 여권의 모습은 대통령 문재인과 정권의 부패 비리의 심각성을 역으로 그들 스스로가 보여주는 것이라 할수 있고, 윤 총장의 수사 지휘에 그만큼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라 할수 있습니다.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려 하고 있는 여권의 최근 행태는 정치적 제무덤을 파는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방송 공유는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